3탄이 됐습니다. 3탄. 자, 앞쪽부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빠져나갔다. 그쵸? 요거 살짝 제가 찾아냈네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빠졌어요. 잠깐. 부딪히지 않았겠죠? 그쵸? 띡! 이거 빠졌어요, 혹시?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예, 그쵸. 예. 혹시 툭 박았나 본데? 그쵸? 툭 박았죠? 네. 크, 저를, 제 매의 눈을 속일 수 없죠? 사고차를 알아보시네요. 유사고? 이거 뭐야? 자석파, 저거 하셨구나. 그쵸. 제 무서워하는, 중고업자들이 제 무서워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속일 수 없는. 예, 속일 수 없는. 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여기 딱 사, 여기 요거고, 예.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은 양호한 거죠. 이 정도면 양호. 앞에 첫날, 이게 엄청 없어진 차들이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굴렸으니까 티가 난 거죠. 딱. 여기 바뀐 거 아시죠? 여기다. 바뀌었어요. 근데 뒤쪽에 있는, 여기 요거 있잖아요. 여기 메탈로 바꾸면 좋았는데, 메탈이 안 돼 있더라고, 이제요. 일단 은색이 바뀌었고요. 앞에 요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맨날 부러져요. 이게 옵션이 되는 거, 옵션. 달랐습니다. 이거 다 이쁘게 나왔어요. 하여튼, 다 전체적으로 이뻐요. 탑모컬 로드도, 여기, 옵션. 그래도, 옵션. 이렇게, 시원하게 올려주고. 피니언만 바꾸면 진짜로 한 120km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소를, 예. 여러분들, 엑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오프로드, 예. 차, 한 번 더 땡겨주세요. 한 번 더. 오, 폭포 뒤에 들리는 거죠? 한번 브레이크 잡으세요. 땡기다가 브레이크. 오, 피니언 있잖아요. 다시 끌게요. 피니언 진짜 엄청나게 큰 거 달아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땡기시, 뺨이 좋습니다. 자, 그래도 회원님께서, 거의 한 70% 이상, 예. 80%는 차가 돼 있었고, 나머지 20%를 회원님께서 또, 모변, 그 다음에 배터리, 장착도 하고 바디도 이렇게 이쁘게 하셨고요. 자,